오늘 이제 여기 가볼게요. 너무 예쁘다. 나름 우리 빅정이트를 해서 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물기 없이 문질러주면 오늘은 제가 강릉 여행을 가는데 강릉에 호캉스를 하러 가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다가 아이메이크업부터 같이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켰거든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컬러 디렉터 2호 로지로그. 이번에 투쿨포스쿨에서 나온 신상 팔레트인데 진짜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오늘 쓰고 여행에도 가져가 보려고요. 제가 드디어 수영복을 정말 오랜만에 사봐요. 한 3년 만에 사보나? 그리고 이 데이지크 애교살 메이커로 ASL도 강조. 목소리가 정말 마탱이 갔어요. 또 제가 사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어제 편집을 하느라고 아침 6시 정도에 잠든 것 같아요. 메이크업 요즘 필수템 피팅 뷰러. 최근에 원래 쓰던 거 잃어버려가지고 어젠가 그저께 다시 샀거든요. 메이크업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일반 뷰러로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최고죠 진짜. 저 이제 히팅 뷰러 고수가 돼서 언더까지도 마스터했답니다. 그리고 페어리드롭 마스카라 필름 타입. KTX를 타고 가거든요 강릉까지. 제가 아직 면허가 없어서 역까지 KTX 타고 힘들게 가야 해요. 블러셔는 팔레트에 있는 연핑크색을 먼저 발라줘볼게요. 블러셔 컬러도 너무 예뻐요. 쿨톤 분들 진짜 이 팔레트 꼭 사서 써보세요. 마무리로 입술 핏 틴트글래스 05 핑크 다이브 컬러를 일단 베이스로 발라볼게요. 이번에 피에서 새로 나온 틴트인데 여쿨라를 저격한 틴트 같더라고요. 이게 딸기우유색.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펴바르면 투명해지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채도가 살짝 오른 MLBB 컬러. 그리고 같은 제품 6호 썸머베이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줄게요. 이거는 아까 거보다 좀 더 쨍하고 전형적인 쿨톤 핑크 컬러인데 이것도 너무 예뻐요. 투명하게 발색되고 요즘 유행하는 투명한 느낌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자연광에서 딱 보니까 너무 예쁘죠? 메이크업 잘 보인다 이제. 끝입니다. 이제 빨리 기차역으로 가볼게요. 오늘 옷은 이렇게 에즈온에서 선물로 주신 티셔츠랑 블랙업에서 구매한 스커트예요. 로우라이즈 스커트. 그리고 이거는 제가 뉴욕 여행 가서 어바나 어피터스에서 사는 가방이에요. 하이틴 룩. 저는 이제 기차역으로 빨리 가볼게요. 가면 도착! 보이고 있어. 도착! 저는 아파서 약국을 가고 있어요. 맛있겠죠? 몽쌤이. 감사합니다. 넣고 이렇게 옹심이가 잘 보여? 엥? 이게 뭐야? 이 옹심인가? 이 옹심. 내 코에 다 들어가고 너한테. 여기 원래 이렇게 옹심이 있거든. 어이없네. 지금 통 작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착. 와. 복수에 어베니트가 없어서 직접 다 사야 된대요. 슬리퍼도 사야 돼. 슬리퍼? 아, 요거. 이렇게 숙소에 왔어요. 뷰를 보여드릴게요. 아우! 와! 최강. 이렇게 바다가 반 정도가 보여요. 여기 호수야. 아, 호수가 반 정도가 보여요. 저쪽이 바다. 바다가 어딨어? 반대쪽. 어디? 반대쪽. 이게 바다구나. 아 그러네? 뭐야? 나 왜 안 보였지? 바다가 저기네요. 우와. 오! 보이네? 이야. 아, 여러분 이렇게
스카이베이 팔찌를 차고 입장을 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아 왜 여기 하늘이 그러니까 왜 여기 하늘이 더 예쁜데.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쁜데 하늘. 와 여기가 찐이다. 여기는 그에 비해 나쁘지 않아. 이게 다 나온 척해만. 우린 이걸 술 안 들어. 메인 메뉴 전복 하나. 수혈. 지금 안 입었어. 오. 요즘 이렇게 다 섞어먹더라. 아 설마 치치치 이거? 아니. 오. 아 나 이거 다 안 됐다. 오. 뭐야? 그냥 겉맛이지 뭐. 겉맛인데 좀 멋있지. 역시 선배님. 선배님. 야.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이 부위가 제일 맛있어. 굳이다. 진짜 굳이. 필요 없어. 에어. 에어. 어떡해. 분위기 다 망쳐놨어. 인생 내 컷. 우리 쿨토니니까 삥꾸. 제가 오늘 호캉스를 왔죠 와요. 그래서 호텔에서 수영도 하고 방금 밖에서 대게도 먹고 회도 먹고 그러고 술도 먹고 왔거든요. 1박 2일 일정이니만큼 오늘 마지막 일정이거든요. 좀 화장을 빨리 지우고 다시 좀 놀아볼 생각인데 아쿠엘 pH 밸런싱 버블 프리 클렌징 젤로 메이크업 전체를 다 지워볼게요. 저는 항상 1차 세안으로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하고 그리고 2차 세안으로 클렌징 폼으로 완벽하게 클렌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클렌징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 사용해본 버블프리 클렌징 젤인데요. 보통 클렌징을 하면 짜서 거품을 낸 뒤에 거품으로 세안을 하는 거잖아요. 세정력이 강한 제품으로 거품을 일으켜서 과도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더 마찰에 의한 자극으로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쉽게 깨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품이 나지 않는 수분젤 제형의 아쿠엘 버블프리 클렌징 젤은 얼굴을 롤링할수록 부드러움과 촉촉함이 느껴져서 자극 없이 클렌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얇고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민감성 피부에게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물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맨얼굴에 이렇게 클렌징 젤을 짜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아 진짜 왜 저래? 이렇게 물기 없이 문질러주면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지워줘가지고 1차 클렌징 제품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편하고 클렌징 제품을 이 아쿠엘 클렌징 젤밖에 안 가져왔거든요. 너무 가방을 가볍게 가져왔어요. 근데 그만큼 이거 하나로도 다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필름 타입 마스카라를 하고 왔거든요. 이 필름 타입 마스카라 정도는 충분히 잘 지워주더라고요.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티슈로 한 번씩 닦아주면 이렇게 다 말끔히 지워지거든요.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 다 지워졌죠. 신기해요. 뭔가 되게 순한데
세정력이 강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했으니까 얼굴 1차 세안을 해볼게요. 여기에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세안을 다 하고 나면 당김이 없이 진짜 촉촉해요. 제가 요즘 꾸준히 사용해보니까 피부결이 더 매끈해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1차 세안으로도 거의 다 완벽하게 지워지긴 했지만 저는 완벽한 클렌징을 위해서 한 번 더 아침에 세안할 때처럼 물기 있는 상태로 더 지울 거예요. 항상 메이크업 지울 때는 이렇게 같은 아크릴 클렌징 젤로 2차 세안까지 해요. 이렇게 세안을 다 마치고 왔는데요. 하나로만 지웠는데 되게 엄청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 오늘 사용한 아크릴 클렌징 젤이 올리브영에서 인기 제품이고 후기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올리브영 단독으로 1+1 기획세트도 판매 중이라고 하니까 피부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행이니까 샘플을 가져왔어요. 제가 요즘 잘 쓰는 이니스프리 블랙티 유스 인헨싱 트리트먼트 에센스.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거든요, 이 라인들.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져요. 1박 2일 여행이라서 뭐 많이 가져오기도 그렇고 해서 요즘에 아이소비에서 새로 나와있는데 수분크림으로 나온 건데 마스크팩으로도 있더라고요.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 저는 항상 여행 갈 때 마스크팩을 갖고 다니거든요. 호텔은 뭔가 항상 되게 건조하더라고요, 저한테. 마스크팩을 꼭 해야 돼가지고 수부지한테 정말 엄청 적합한 마스크팩이더라고요. 유수분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있는 느낌이에요. 유분보단 수분이 좀 더 꽉 채워지는 느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까 못 먹었던 술이랑 회를 다 못 먹어서 포장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먹으려고요. 지금 너무 자기 아까워. 몇 시야 지금? 별로 안 되잖아. 그치? 자기 너무 아까워. 방이 좀 더러운데 원래 다 이 정도로 하지 않나? 더러워? 별로 안 더러워. 생각보다. 회 남은 거. 이렇게 남아서 가져왔거든. 너무 멈춰. 뭐지?